안녕하세요. 집짓기 유튜버 집밥꾸리입니다. 저희 집에 그 귀하다는 호야꽃이 피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초등학교 소풍에서 받아온 화분이 10년 만에 꽃을 피웠어요. 호야가 왜 꽃대가 센지 꽃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꽃이 너무 신비롭고 이쁘게 생겼어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니까 왠지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이 꽃 보면서 제가 집을 짓게 된 계기를 좀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횟수로 한 7년 정도 명상을 했는데 작년 2월 저희 센터가 이전을 준비하면서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던 제가 자연스럽게 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공간에 필요하고 쓰임새 있게 자리 잡기 위해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거의 밤, 새벽까지 자료 찾고 또 자료 찾은 거 정리하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과정에서는 힘도 많이 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필요한 공간이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원했던 대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필요한 자료는 수집을 했어요. 자료가 모일수록 그 자료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장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자료가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도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정말 이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사는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자료들 보면서 이런 부분 정말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많아지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이 집을 이사 가야 할 이유가 알아서 한 100개는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센터 공사 끝내고 남편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집에 더 살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근데 저희가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집을 내놓았는데 놓자마자 집이 바로 팔려서 정말 급하게 이사를 나와서 전세를 살면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유튜버가 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어요. 참 인생이 재밌죠. 그렇게 집까지 팔게 한 센터 인테리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처음 만난 공간은 그냥 까맸어요. 이 공간에 명상을 하는 공간과 휴식 공간을 앉혀야 하는데 처음 공간을 나눌 때 기둥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됐었죠. 특히 이 기둥은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아주 답답해 보였거든요. 그럼 이 답답했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입구예요. 일단 입구 폭을 넓혀서 들어오면서 답답하지 않게 했고 사실은 저 입구를 더 시원하게 개방감을 주고 저 위 등도 밖에서 환하게 보이게 해주고 싶어서 이 인방을 없애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 구조가 좀 특이하게 저 인방 가로로 철골이 지나가서 철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 구조 아파트는 특히 주방 입구에 이렇게 인방이 있어요. 이 인방만 없애도 거실과 주방의 천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 공간이 더 확장돼 보이고 깔끔해져요. 들어서면서 정면에 상담실이 있는데 유리벽을 세워줬어요. 들어오자마자 공간이 벽으로 막히면 답답하기 때문에 유리벽으로 공간이 확장돼 보이도록 했어요. 유리벽이 오픈된 공간이라 이곳은 탑다운 방식의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시선은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고민이었던 그 입구 기둥이 어디로 갔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기둥은 바로 이 벽이 되었어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었어요. 이 네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명상 공간의 방을 잡고 동선을 나눠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옆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놨어요. 이 도어를 열어보면 창고가 나오는데 어떤 장소든 수납 공간은 무조건 확보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도어는 거울을 넣어서 실용성을 높여주었고요. 특별히 무늬목 말고 원목틀을 짜 넣었어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처음 센터 기획할 때 화이트, 곤색, 나무 이렇게 세 가지 색을 기본으로 잡았는데 화이트의 깨끗한 느낌에 나무의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무늬목 말고 직접 원목으로 고급져 보이게 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좀 특이한 문이 있어요. 이 문의 정체는 바로 주방 입구예요. 센터는 가정집이 아니라 주방을 크게 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문을 달자니 좁은 주방의 공간이 딱 제한된 공간으로 묶여버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그렇지만 나중에 센터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작은 주방이 불편할 것 같아서 도어의 형태를 효율적으로 바꿔주었어요. 이렇게 문을 오픈하면 입구가 넓어지면서 주방의 공간이 밖과 연결이 되어서 넓은 주방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좁은 주방이 여러 사람이 들락거려도 불편하지 않게 변신이 된 것 같은가요? 싱크볼도 중앙 모서리로 나서 공간을 버리지 않게 했어요. 싱크볼이 중앙에 있으면 양쪽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리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기 건조대 놓기도 자리가 딱 적당하고요. 보조 다용도실을 따로 두어서 잡다한 살림을 보관하고 좁은 주방의 효율을 높여줬어요. 주방에는 싱크볼 두 개 있는 게 일할 때 정말 편해요. 이 식탁은 벽 고정 접이 식탁이라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접어 놓으면 아주 공간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한쪽 문을 닫아 놓고 이 문은 항상 고정해 놓아요. 그럼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주방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곳은 휴게실이에요. 단차를 두어서 방에 들어가는 느낌, 좀 옛날 대청마루에 올라가는 느낌, 그렇게 좀 더 아늑하게 꾸미고 싶어서 단을 다르게 했어요. 하지만 벽은 천정까지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올려버리면 벽에 막혀서 답답하기도 하고
저 공간의 컨셉을 처음부터 잡을 때 아늑한 휴식 공간이지만 단절되지 않은 공간을 주려고 했거든요. 벽의 높이도 밖에서는 까치발을 들어야 안이 보이는 그 정도로 눈높이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포근하지만 바깥과 소통이 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단순히 꾸미고 치장하는 인테리어에서 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보는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다시 집을 짓고 싶더라고요.